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 제로 D마켓 권다영입니다.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0일인데 아직도 서울 기준으로 계속해서 30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제주도는 뭐 61일째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지치는데 시장도 지치게 합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오를 뉴스는 없고 빠진다고 해서 또 급락까지는 아니고 이걸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답답한 모습인데요. 더 속이 상하는 건 지금 중국 시장은 살짝씩 올려붙이기 시작하면서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어제 올렸던 거 그대로 내주면서 또 마감이 됐다는 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살펴보면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낸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하원에서 지금 중국 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낙폭을 모두 줄여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2%까지 올랐고요. 심천지수들이 0.2%,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중 제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르는지 왜 오르는지 또 마감은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5거래일 만에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36,000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 선물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이 올라서 그럴까요? 뭐 크게 뭐 보폭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전일 반등에 따라서 뭐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서 참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시장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참 기운 없습니다. 2500선을 두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0.4%대 약세로 2523포인트. 코스닥은 그나마 700선을 좀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을 모두 팔면서 시장이 맥없이 힘없이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6,600억 원대 매도, 코스닥에서도 2,0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4,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었고 거래 대금도 어제와 비슷하게 5조 중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 일인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은데 계속 IT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야 한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질 기미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초반 이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오늘 2% 가까이 빠졌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5%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에서 눈에 띄었던 건 오늘 바이오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알테오젠과의 시총 차이를 좀 벌렸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시총 1위를 계속해서 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주가입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1%대 약세. HLB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20일까지 과연 폐암 신약에 대해서 어떤 뉴스를 좀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3%대 약세. 클래시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와 있죠. 0.3%대 강세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주 오늘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오늘 일단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종목들,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셀트리온,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미용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클래시스 차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양봉 그려내면서 코스닥 시총 5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파마리서치가 3%대, 메디톡스가 상승폭 좀 반납했네요.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18만 2,5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휴젤도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화장품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장 초반엔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승폭을 모두 축소를 해냈습니다. 과연 3분기 실적까지 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6%, 네오팜, 한국콜마, VT,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은 1, 2%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뭐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이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뭐 안정적인 탑라인이다, 실적 기대된다라면서 오늘 6%대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한화시스템이 5%,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5%, 퍼스텍 빅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빨간불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증권주가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기관이 22거래 연속으로 담아가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하죠. 증권주가 그동안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좀 소외가 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2%, NH, 한화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빠진 아이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뉴스 소멸로 해석이 되면서 LG이노텍이 5%, BH가 10% 가까이 빠졌고요. 덕산네오룩스도 급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드립니다. 마감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뻐져라 예뻐져. 주가도 주름살 팔까. 미용기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뻐져라 예뻐져. 요즘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게 또 미용기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이 뭐 클래시스도 상 그 신고가를 네. 갱신하고 물론 윗거리 좀 달았습니다. 예, 텔레토비가 됐으면 안타깝긴 한데 예, 파마리서치도 오늘 근데 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신고가를 또 오늘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신고가니까 뭐 따라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9월 증시 전망은 미국 법인들 세금 납부 이슈가 있어서 여전히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 16일 지나야.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거기에 또 미국의 요즘에 사고치고 있는 BOJ 회의도 2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석 연휴 끝나는 주까지 계속 지금 뭐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섹터들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면 뭐 생물보안법 이슈라든지 뭐 일부 지금 드론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중국 제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K뷰티입니다. 화장품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보톡스 뭐 필러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요즘 주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예, 벌어가지고 거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좀 사주고. 예, 그 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은 네. 덕을 본 거는 K 뷰티 업체들인데,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라든지
요즘에 그안 좋았던 메디톡스가 지금 자라나고 있죠. 네. 한동안은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의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증권사에 메디톡스 하나로 스타가 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메디톡스가 빠지면서 사라지셨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디톡스가 1등 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보톡스 관련된 회사는 메디톡스 말고도 휴젤, 대웅제약 이렇게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톡스는 이쪽이 주로 하고 있고 보톡스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필러를 하죠. 같이 하죠. 보톡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름을 그냥 말 그대로 독성인 성분을 써서 근육을 죽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뭐 턱이 약간 각졌다든지 이러면 턱 근육을 죽일 때 쓰는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고 이게 그 독성분이라 보니까 사실은 독이 어디서 왔냐 이거 갖고 서로 싸웠죠. 그렇죠. 예, 뭐, 균주가 누구 거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회사 다 훔쳐온 건데, 예, 서로 지금 제가 따로 찾았다고, 예, 그 하면서 지금 서로 싸웠던 것 같은데, 네.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좀 됐습니다. 돼서 네. 지금 이제 각자 영업을 열심히 하기로 지금 한것 정리가 됐죠. 같습니다. 예, 정리가 좀된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메디톡스도 이제 바닥에 치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휴젤이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웅제약은 이 보톡스를 빼고 나서라도 너무 쌉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싼데 이게 제약주로 묶이면서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가볍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화장품 말고 더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 그중에 이제 지금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 나왔죠. 보톡스를 안 해도 1등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파마리서치인데. 그래서 지금 그 리쥬란이라고 해서 스킨부스터라고 해서 얼굴에 빵꾸나게 뭐 맞는 게 있습니다. 아파요. 예, 그거 마시는 분들이 다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한 3회가 한 세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가 뭐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할 거고 조금 이제 의사분이랑 친하면 한 120만 원 정도 할 텐데 그게 제가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주목했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때 제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한 종목이긴 한데 네. 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 과정이 좀 지난하게 했어도 처음에 강남권에서부터 대치동 뭐 도곡동 압구정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이거 한번 맞으면 피부가 확 좋아진다. 좀 아프지만. 그리고 이게 어쨌든 피부에 직접 주입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빠르게 움직 그 좋아지는 느낌 있죠. 그렇죠. 예, 주름도 빨리 개선되고 되게 이렇게 티안 난다. 보통 이제 필러 같은 경우를 그전에 많이 썼는데 필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꺼진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꺼진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준 게 파마리서치의 이제 그 스킨부스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마리서치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마리서치가 뭐 콘주란이라든지 이런 그 무릎 관절염 치료제 그것도 이제 주사제인데 한 나이가 한 65세 이상 된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일을 좀 많이 하셨다든지 쭈그려서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무릎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아예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수술을 늦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무릎 연골 주사 이런 거 많이 맞으시는데 콘주란이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를 분류를 미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미용 의료 기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킨부스터 때문에 기기라고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화장품도 팔고 있죠. 예, 리쥬란 리쥬랑 화장품 화장품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분님이 써보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저도 좀 써보고 싶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이제 보톡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파마리서치까지 등장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 미용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마리서치가 인정을 받았는데 해외 쪽도 지금 계속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번 써보면 예,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써보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또한 성장세가 지속 중인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만 주가가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예, 상승 흐름이 있어야 좋아 보이지. 뭐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또 계산해 보면 파마리서치의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15배, 20배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로 보면 거의 한 36%, 뭐 지금 지난 36에서 37%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의 회사면 사실은 저는 한 밸류에이션 한 20배도 줘도 된다. 글로벌 진출만 좀 한다라고 하면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확대해서 좀 획기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20배, 30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작년부터 들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저는 대장은 이제 클래시스라고 보고 네. 있는데 클래시스가 이제 최근에 이루다를 인수를 했죠. 네. 이루다. 그러니까 이루다가 이름이 참 좋죠. 이루다. 예, 근데 이루다를 인수하면서 네. 이 두 회사가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루다가 하는 일과 클래시스가 하는 일이 다른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이게 해외 진출도 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완을 잘했다. 둘의 합병은 굉장히 성공적인 합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외국인들한테 뺏길 뻔한 회사를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가 먹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노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왜 그랬냐면 그동안 클래시스라든지 이루다라든지 원택이라든지 비올이라든지 뭐 하이로닉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제가 원택이 비상장일 때 한번 미용 의료기 박람회를 가서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예. 이제 그때 이제 한참 화장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근데 미용 의료기에 대해서 그때 해외 초창기 진출하던 시기 2015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얼추 다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기기가 납품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부과에서 쓰지만 뭐 해외에서는 뭐 미용 관리하는 데가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기를 사갖고 가면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을 계속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거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인데 예, 화장품도 사실 그렇긴 한데 화장품 우리 이제 화장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마진율이 이렇게 한 20, 30%밖에 안 나오죠. 한 20%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게 다 결국엔 광고, 마케팅 비용이지 네.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뭐 그게 뭐 100만 원짜리든 10만 그렇죠. 원짜리든 사실은 원가는 얼마 안 되죠. 예, 거의 뭐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지금 성장성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제 이루다와 합병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인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하이로닉이 또 인수됐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하이로닉이 조금 제일 약했죠. 네. 지금 시가총액도 사실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400억. 예, 1,400억.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조금 이제 부진했던 회사인데 동화약품이 이걸 샀습니다. 국내 기업이 또 인수를 해서 네. 의료기기 업종에 진출해 보겠다. 동화약품 하면은 가스 명수 예, 활 이제 예, 그죠? 예. 그거 팔아서 이제 이거 인수했는데. 네. 이거 인수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이로닉도 이제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그럼 재무적인 안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장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일 때 또 세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로닉 주가 보면 월봉 보면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뭐 다른 기업보다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판매 성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동화약품이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하면 경영을 잘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올 같은 회사가 지금 보면 지금 월봉 보여드리니까 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예. 요때 살 걸 그죠? 예. 근데 22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한 네. 2만 원 정도 하던 회사인데 지금 2천 원 하던 회사죠. 2천 원 하던 회사가 12,000원 갔다 6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쓰거든요. 웬만한 미용 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비올이 근데 그거를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판권을 줬는데 미국에다 이제 팔 때 미국 회사, 미국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랑 계약을 했겠죠. 미국에서 우리가 팔게 너네들 거 주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팔다 보니까 이 기술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기기들이.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겼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영업의 이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올도 앞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용했던 사용료랑 향후에 사용료는 또 별도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거를 받고 향후에는 또 별도의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올도 지금은 최근에 만 원에서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는데 저는 이 소송이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조만간에 끝나서 아마 자금이 또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영업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 안타까운 회사는 원택이긴 한데 원택은 남들 실적 잘 나올 때 좀 부러졌습니다. 네. 근데 동남아 진출한다고 좀 돈을 좀 쓴 거가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의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JC 메디칼이 이거는 이제 팔렸죠. 상폐 과정에 들어갔고 클래시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장주 중심으로만 가죠. 네.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파마 리서치랑 클래시스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보톡스 라인 관련돼서는 여전히 휴재를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디톡스를 계산해봤더니 바닥에서 올라와서 주가는 되게 싸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차트만 보면 네. 이게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휴젤이 더 싸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톡스 라인에서는 휴젤, 뭐 그다음에 압도적인 이제 파마 리서치. 예.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맞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를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장이 좀 밀려서 빠진다라고 하면 파마 리서치를 가장 1등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미용 의료 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시스가 조정이 좀 나오면 클래시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작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루다라든지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도 훈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자금이 그만큼 돌질 않죠. 예, 지금 오늘 코스닥 거래 금액이 5조 7천억이었고요. 코스피 거래 금액이 8조 2천억이었는데 네. 15조가 안 되는 거래 금액이죠. 이거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예,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20조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데 지금 거래가 다 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을 너무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굉장히. 갖고 있는 포트를 잘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이쯤에서 떠나보낼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예, 그리고 어떤 애를 맞이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구간으로 좀 잡으셔서 좀 방향이 정해질 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시면 예.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따라가시면 거의 물립니다. 예, 그날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그런 종목들 따라다니시다가 보면 내가 살 때 남들도 똑같이 그때 사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오늘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예, 꼭대기에서. 예,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안 사셨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기기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톡스, 스킨 부스터, 뭐 고주파 레이저 이렇게 세 개인데 보톡스에서는 휴젤, 스킨 부스터에서는 파마 리서치, 레이저 고주파 쪽에서는 클래시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자금이 붙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양봉 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대장주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내 포트에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예. 싶은 게 클래시스랑 이루다랑 합병 등기 예정일이 10월 2일이거든요. 사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이때까지 클래시스가 흐름을 더 가져갈까요? 일단 지금은 이루다보다는 클래시스가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이루다는 이미 이제 인수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인수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합병 비율 자체가 클래시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쵸.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시스가 거래를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주가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루다 합병을 통한 본격적인 시너지까지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클래시스로의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용 의료기기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 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후와 오전 계속해서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의 힘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의 매수세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남양유업 올라왔습니다. 남양유업 자사주 소각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23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고요. 또 액면가 5천 원, 이 한 주당 5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 결정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남양유업 같은 경우 11% 급등했고요. 또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 1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4위는 이엔셀 올라왔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홍콩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아시아 6개국의 기술 이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작용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요. 또 선급금 19억 원, 최대 260억 원의 마일스톤 지급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강세에 이어갔습니다. 15%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루닛 확인됩니다. 오늘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인 로슈에 루닛스코프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중에 23%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15%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엑셀 세라퓨틱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엑셀 세라퓨틱스 측에서 엑소좀 자동화 분리 재정 장비 출시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엑소좀이라고 하면 세포 간 정보 전달을 하는 세포인데 이 시장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이고요.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네온테크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드론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드론 역시나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하원 측에서 세계 최대의 이 드론 제조업체죠. 중국의 DJI, 신규 제품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반사익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오늘 네온테크 상한가 기록을 했고 이밖에 JCN 시스템이나 코콤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왔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종목별로 좀 향방이 달랐고요. 변동폭도 컸습니다. 뭐 한국 콜마나 펌텍코리아,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모니터랩 확인됩니다. 오늘 정보보안주들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계속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고 주가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모니터랩 같은 경우 8%대 넘게 밀렸고요. 이 밖에 라온시큐어, 센즈랩 이런 종목들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아이폰 16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아이폰 두고 특별할 것, 놀라울 것은 없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새로운 흐름 나오면서 네오룩스 10% 넘게 밀렸고요. 그 밖에 BH, 뭐 LG 이노텍, 태성 일제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셀루메드 확인됩니다. 앞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늦으면은 내년 초에 이 셀루덤 젠 개발을 완료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5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폭등을 진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급격한 변동폭이 있었던 만큼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요. 13%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머리츠 확인됩니다. 앞서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좀 지연이 됐고요. 또 나비빌 같은 경우도 세 차례 변경이 됐었는데요. 이 소식에 신규 자금 조달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 매도세를 계속해서 자극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머리츠 같은 경우 14% 넘게 밀리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들 세워가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지일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짜 사실 뭐 거래 대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 보니까 시간의 거래량 1위가 지금 오성첨단 소재, 2위가 화일약품입니다. 뭐 대마 관련해서 뭐 양측 미국의 두 후보 다 뭐 찬성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낙태와 한축을 이루어서 올라갔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오성첨단소재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러한 종목들이고 특히나 이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화일약품, 현대약품 같은 이와 관련된 뭐 낙태나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그룹핑 지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양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해리스 트레이딩이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21세의 기호형 대마도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기존의 입장을 좀 일부 완화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에 이어서 시간 외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 중심의 순환매가 오늘 하루는 여기 찔렀다가 내일은 여기 찔렀다가 특히나 최근에는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된 배터리 화재 방지 테마와 그리고 이런 대마 관련된 테마 주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연속성이 떨어지고 본장에서 정규장에서는 올랐다가 시간 외에서는 빠지고 오늘같이 시간 외에서 올라서 내일 만약에 갭으로 뜨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장중에 차익실현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등 변동성이 최근에 극도로 심화가 되는 모습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1위 오성첨단소재 그만큼 시장에서는 갈 곳 잃은 자금이 테마성으로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의 투자 전략은 좀 올랐을 때 일부 좀 챙겨가는 형태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언제든지 급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일부는 다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최근 시장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진짜 손 빠르고 발 빠르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대마 같은 또 테마 같은 종목들 쭉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간을 보니까 또 말씀해 주신 그리드 위즈, 뭐 한빌레이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또 오릅니다. 테마가 하나로 쏠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지금 분산이 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요즘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외에 지금 시간에서 좀 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간의 거래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올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시간 외에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까? 최근에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는 계속 삼성전자 순매도 공방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50주 신저가, 그러니까 지금 근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네. 그 시가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66,200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기조적 반등이 일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은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간 외에서 크게 거래될 이유는 없어요. 그쵸?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지금 8월 23일 이후부터 지금 외인들 보시면요. 딱 일거래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도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의 매도 공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여기에 선봉을 트는 가운데 기관들도 합세하면서 추가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들만 외로이 받쳐주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어떤 뚜렷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과 그리고 일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접어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쪽은 삼성전자잖아요. 최근에 실적 추정치는 13조 원대 중반에서 약간의 하향 조정될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0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부분이겠죠.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 숫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이제 사시고 계신 개인분들 시간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대비로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담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시간 외에서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YC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 오늘 장중에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죠. 일단 뉴스는 좋았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을 뭐 공급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10%대 장중에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5% 가까이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리기판 어제도 조금 움직였고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YC캠만 사실 더해 청청하는 것 같고요. 네. 10.3% 본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물론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좀 차익 시장이 나오긴 했었지만 끝까지 양봉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사실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대장인 SKC를 비롯해서 필옵틱스 그리고 뭐 JNTC나 HB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일선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SKC를 필옵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오늘은 빠진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YC캠만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1,481억에 네.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뭐 SKC 등 뭐 기존에 거론되었던 먼저 이렇게 갔었던 이런 주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작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해서 거의 저점 부분에서 고가와 저가를 계속 낮추어 나가는 모습 자체가 계속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시장과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일단은 겁도 많고요. 네. 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네. 시장과 맞서 싸우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동 평균선, 이평선이 좀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이 녹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죠. 이러한 부분을 저는 역배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초단기 이평선도 밑에 있긴 한데, 즉 20선이 61선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사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종목인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본 것도 있거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지만 조금은 조심할 부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쭉 살펴보다가 지금 강원랜드가 아주 거래량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요즘 섹터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이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도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또 움직였습니다. 또 10월 초에 중국에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그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승 추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원랜드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사실 얼마 만에 규제 완화인지 모를 정도로 네. 강원랜드가 지난주에 규제 완화 관련된 공시가 나왔었고 바로 이와 관련된 리포트가 바로 뒤따랐었죠. 드디어 이제는 숫자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코로나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부분이 이런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는 이런 외부 업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좀 일정 부분 풀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정부 측에서 이런 제도 개선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잘 공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혔죠. 일반 영업장 면적을 기존에 14,000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한 40% 가까이 증가를 네. 시킨 거죠. 그리고 총 게임 기구 대수도 1560대에서 기존 1560대에서 300대 늘린 1860대로 늘리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외인으로서 그 적용을 했었던 부분은 즉 외인 전용 전 입장할 수 있는 이용 대상 자체를 변경했던 부분과 한도 자체를 크게 늘려줬던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외인, 시민권자만 입장이 가능했다면 이런 외인 전용 존에 외인과 이제 영주권자까지 입장을 할 수가 있고 기존 베팅 최대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이걸 3억 원까지 풀어줬어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고 제도 개선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실적, 즉 이번 3분기 마지막과 4분기 실적에도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시간 외뿐만이 아니라 본장에서도 최근에 경기 방어업종군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다 맞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만큼은 기대를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어쨌든 새벽 2시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 소멸인 건지 아니면 아이폰 16의 기대감이 너무 빠져버린 건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증권사들의 코멘트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아이폰 모습을 보시면 베젤이 얇아졌습니다만 외관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능, 두 번째는 칩 성능, 세 번째는 배터리랑 카메라 부분입니다. 첫 번째인 AI 부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달고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AI 기능이 공개됐는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리를 통해서 챗GPT와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초개인화와 보안이 갖춰진 시리가 탄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스케치를 뭐 사진으로 변화된다던가 뭐 온디바이스 AI가 완벽하게 됐다던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월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코멘트가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인 칩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트렌드와 달리 4개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16 플러스 프로 맥스 모두 신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사실 그레이드별로 좀 나누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신형 칩을 다 달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칩 성능의 경우 전작 대비 CPU는 15%, GPU는 20%의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DRAM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모델의 DRAM 같은 경우도 6기가였는데 8기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입니다. 애플의 경량화 AI 모델은 최소 1.5기가의 DRAM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 쪽에 DRAM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와 카메라 함께 볼까요? 일단 카메라와 관련돼서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홈 버튼 아래에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센서라든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프로랑 프로맥스의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전작의 프로맥스에 달렸던 5배 망원 카메라가 프로에도 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칩의 전력 효율이 개선되면서 16 프로맥스 기준으로 4시간 정도 더 배터리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뭐 AI 부분에선 새로운 내용이 나왔고 칩셋도 이 AI를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작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격 상승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프로가 999달러, 프로맥스가 1999달러로 15와 똑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일단 IM증권에서는 이제 16보다 17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17은 더 얇아질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더 빠르게 더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16에 대한 기대감, 이 내년의 아이폰 판매 컨센서스보다는 26년의 아이폰 판매 컨센서스를 봐야 할 때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증권사들의 의견 쭉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신한에서는 AI라든지 기능적 측면에서는 만족을 한다.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의 실적 성장에 그렇게 훼손될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KB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흥행의 성패는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에 달려있다라면서 아쉬운 점, 미국에서만 먼저 출시가 되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출시가 미정인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뭐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동결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였고요. 한투에서도 한 방이 없었던 애플 인텔리전스다라면서 약간은 아쉬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DB에서도 진정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25년에 출시될 17일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애플 서플라이 체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다 라면서 애플 신제품 발표 이후 전후 주가 수익률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규모 공급 차질을 빚었던 아이폰 14를 제외하고 늘 연말에는 애플 서플라이 종목들의 주가는 올라 있었다. 이 점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S에서 나온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LS에서는 AI를 활용한 킬러 앱이 부족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면서 화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의 세 번 접히는 폴더블 폰이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일부러 애플의 출시와 맞물려서 공개를 한 건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개시 이후 24시간 만에 200만 대의 예약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애국 소비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대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화웨이의 판매량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오늘은 시장에서 또 IT 반도체가 빠질 때 새로운 또 주도 섹터 한 축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쪽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뉴스죠? 미국 하원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죠. 생물보안법 관련된 통과 이슈 뭐 이런 부분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오면서 장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기도 하는 등 그만큼의 시장 반응이 핫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런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바이넥스, ST팜 뭐 이러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을 비트하는 모습이 계속 꾸준히 나타났었고 거기에 더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에이프로젠 등 관련된 주요 주변 종목들까지 계속 확산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이 부분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결국 골자는 이거였죠.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런 기업이 적대적인 해외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하는 부분이죠. 결국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스티판 같은 이런 API 관련된 원료 의약품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은 이런 CDMO 관련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 거기에 중국 바이오 기업 그 다섯 개의 블랙리스트 자체를 등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우시 앱텍, BGI, MGI, 컴플리트 제노빅스 이러한 주요 종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우시 바이오로직스죠.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론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세계 3대 CDMO 관련 기업이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내의 미국향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결국 오늘 투자의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죠. 이쪽의 매출액이 7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미국 매출이 65%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대략 5조 원 이상의 매출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 계속 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이런 중견 CDMO를 영위하고 있는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 이에 따른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넥스 이런 성장 가능성을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그동안의 숫자로서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 4공장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향후에 5공장, 6공장, 최대 8공장까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수익성과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오늘도 1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장중 종가는 99만 원대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이런 부분 흐름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도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요.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2020년에 1조 1000억에 불과하던 부분이 지금 근 3년여 만에 3조 6천억까지 그리고 이익단이 2,900억, 3천억 언더에서 1조 1000억까지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지금 보시면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 2조 원이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익단에서도 지금 거의 6,5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사업의 이런 실적의 성장성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4공장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8공장까지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초격차의 삼성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근에 바이넥스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끌고 있죠. 8월 27일 날 신고가 이후에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매출 비중을 보시면 대략 한 60%는 점안제, 정장제 등 케미컬 드러그 쪽에서 나오고요. 한 40% 정도가 CDMO 쪽에서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CGMP급 이런 그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는 중견 CDMO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갭 상승 이후에 지금 4.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아쉽게 0.4%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늘 셀 온 뉴스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긴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탑3 안에, 탑5 안에 드는 그런 업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또 맞아요. 섹터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바이넥스 주가 보셨겠지만 에스티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끌고 갈 수는 있다라고 제가 결론 내려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기저의 단어죠. 선반영.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보안법 관련돼서 9월 중에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될 거다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 네. 자체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을 했고 최근에 찬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급상으로 그동안에 지수가 빠질 때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차익실현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지만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50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에스티팜과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페어로서 묶어가지고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비만 치료제는 테마가 지금 안 죽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 갈까요? 오늘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가 좀 뉴스가 나왔어요. 장중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고 인벤티지랩이 이제 업계 최초로 이와 관련된 지속형 제재 스마트대포를 이용한 스마트대포는 페트론 쪽이죠. 이쪽의 지속형 제재 플랫폼 관련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 중에 있고 빠르면 이달 중에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장중에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차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벤티지랩은 펩트론과 유독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네. 대장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권리관계 내역이 있었죠. 대규모 네. 주주배정 유증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크게 흔들렸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쪽으로 최근에 뭐 블루엠텍이나 그리고 대봉 LS 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어제 핫하게 좀 나오기도 했었죠. 네. 블루엠텍이었고요. 대봉 LS 뭐 이러한 종목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런 그 노버노디스크 위고비 관련된 이런 그 경구형 제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같이 진행을 한다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이렇게 세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테마라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노버노디스크가 이런 위고비 10월 달에 국내 출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 10일이잖아요. 네. 10월 출시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만큼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에서 20% 정도 변동성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트레이딩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그 손절가 라인 자체를 3일선이든 5일선이든 종가 기준 깨지면 팔겠다는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비중은 5에서 10% 언더에서 좀 일부만 트레이딩 따라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장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인벤티즈랩 뭐 이러한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구간이 명관인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50주 신고가를 제차 경신하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제차 좋은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다시 한번 황제주 100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 4,345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추정치를 무려 42%나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분기 추정치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3천억 정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정기 보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의 추정치 자체는 1조 3천억으로 1조 3,7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23%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파는 지금 계속해서 현시점 60만 리터에서 27년도에는 96만 리터로 50% 이상 상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부분에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황제 주로서 등극을 하길 돌파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표가는 115만 원, 그리고 선절가는 현시점에서 10% 정도 다운사이드, 그리고 네. 전자점 부분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 90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 있는 만큼 황제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충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보면요.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를 살펴보면 7월 CPI 같은 경우 2%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확신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번 역시나 2.6%대로 전년 대비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1일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를 좀 살펴보면은 WTI 가격 같은 경우 배럴당 $70 아래에서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국제 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 하락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항공주 같은 수혜주들도 한번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8월 차량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가격 인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월 동안 승용차 판매량 감소하는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수출입 관련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발표를 좀 살펴보면 8월 역시나 수출액이 좀 늘어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플러스 기조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9월 지표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선물 시장이 낙폭을 줄여내고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틀어냈습니다. 미국 시장 밤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 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